안녕하세요. 더러그의 열스입니다. 이번 더러그의 3분 앱에서는 미드, 영드, 덕후분들의 덕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국 땅을 밟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뭐 넷플릭스라고 한다면 국내 올레TV, 쿡, 티빙과 같은 유료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클래스부터가 다르죠. 동네 축구랑 프리미어리그 정도? 네, 회원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알만한 작품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 역시 꽤 기다렸던 서비스고 이제야 만나볼 수 있게 됐죠. 네, 우선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. 일단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가 원래 월 정액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서비스 런칭 기간이라고 해서 한 달 무료 이용 시작하기라는 보기 좋은 떡밥을 딱 던져놓고 있어요. 시청 하기를 눌러보면 여기 나와있죠. 스마트 TV, 게임 콘솔, 스트리밍 플레이어, 뭐 크롬캐스트나 애플 TV 같은 거의 대부분의 기기에서 쓸 수 있다는 거. 뭐 이게 넷플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죠.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역시나 요금이겠죠. 요금을 보면 베이식, 스탠다드,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달 이용이 끝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던가 아니면은 넷플릭스 앱을 지우던가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베이식을 보면 HD 화질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스탠다드 정도는 써줘야지 그래도 HD 화질로 스마트폰, 태블릿, PC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월 10.99달러,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,000원 정도?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죠. 뭐 그러면서 4K UHD 화질은 지원하지 않고 최대 2명까지 쓸 수 있는데 첫 달 무료 이용이라고 해서 베이식, 스탠다드 그리고 뭐죠? 그렇죠. 프리미엄까지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. 프리미엄은 12.09달러예요. 약 1달러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죠. 자,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됐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들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. 근데 중요한 게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컨텐츠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넷플릭스 이름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거의 뭐 국내 IPTV 수준?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컨텐츠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지만은 뭐 기대한 만큼의 그 정도의 컨텐츠는 없다는 거. 그래서 일단 한 달만 무료로 써보고 치고 빠지기 하면 되잖아요, 우리. 네, 딱 치고 빠지기 했을 때 또 컨텐츠가 뭐 마음에 들 정도로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시고요. 일단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과 한 달 무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컨텐츠가 아직은 많지 않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치고 빠질 것 같긴 한데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전 또 다른 유용하고 화제가 되는 앱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열쇠였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